이번에 발사된 스타쉽이 특별한 이유는 1단과 2단 모두 다시 쓸 수 있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엔 실패했지만 성공만 한다면 로켓을 비행기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스타쉽이 지면에 떨어지며 그대로 폭발합니다. 이렇게 터지기만 4번, 지난 2021년 5번째 시도 끝에 스타쉽은 지상 10km까지 상승 후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강할 때는 공기 저항으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수평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회전 기동을 실시해 몸통을 수직으로 세우고 역추진 엔진을 점화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1차 부스터 로켓 슈퍼헤비와 결합해 발사됐는데 결국 폭발하긴 했지만 슈퍼헤비도 수많은 시험을 통해 결국 발사대 복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펠컨 9도 초기 실험에선 폭발했지만 이후 발사 횟수는 벌써 200번을 넘었고 임무 성공률은 99% 이상입니다. This is a classical SpaceX successful failure. You very quickly find out why it didn't work and you find the weakest links in the system. 오늘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면 1단만 재사용했던 펠컨 9을 뛰어넘어 2단까지 다시 쓸 수 있는 완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탄생하는 겁니다. 로켓이자 우주선으로 개발된 스타쉽과 부스터 슈퍼헤비를 함께 이용하면 사람이 화성을 오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펠컨 9도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 2단과 페어링 가격만 1,800만 달러, 우리 돈 약 230억 원에 달합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개발되면 로켓을 비행기처럼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1,000만 달러, 우리 돈 13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